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분도 나이에 비해서 상당히 동안이세요. 감사합니다. 애국이 남편이 아닌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죠? 남편 아니에요. 뭐 그냥 불러준 게, 뭐 당당하게 불러. 내가 잠깐만요. 무당이면 또 맞춰줘야지. 현재 남편이 없구나, 본인이. 3년 전에 저 남편 보냈어요. 돌아가셨어요? 네. 그랬구나. 아니, 보통 남편 먼저 쓰고 애인은 물어보거든. 보시는 분들이. 그런데, 내가 보니까 남편은 아닌 걸로 미쳤어. 그럼 뭐 궁합 봐달라고? 이 남자도 가정이 깨졌네요. 오래전에. 근데 이 사람은 내가 볼 때는 여자랑 살기 힘든 사주야. 어찌 일단 본인 애인이잖아요. 여자랑 살기 힘든 사주야. 아이는 본인은. 딸. 딸이 이제 좀 지체장애예요. 제가 이제 너무 키우기 힘드니까. 그래서 지금 그 남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 남자랑 사실은 같이 좀 살아보려고, 살아도 되는지. 솔직히 지금 너무 좋거든요, 사실. 누가 좋아? 남자가? 네, 저랑 이렇게 둘이 되게 잘 맞아갖고. 이 남자는 누구랑 다잘 맞아갈 수도 있는 사주다. 연애할 때는. 왜냐면 활량 사주야.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호탕할 거예요, 사람이. 긍정적이고. 왜냐, 걱정을 그닥 안 하거든, 이 사주들이. 미리 걱정하고 미리 겁먹는 사주도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일체를 잘 아냐? 잘 알아요, 이 사람에 대해서? 그냥 사실은 제 돌아간 그 남편의 사촌 형이에요. 잠깐만요. 그 죽은 남편의 네, 제 친째 죽은 형이라 이거지? 사촌. 사촌? 네, 사촌 지간이에요. 친사촌? 네. 뭐 놀랄 일은 아니다, 내 입장에서는. 내 위치에서는 원래 이런 거안 놀라니까. 그냥 괜찮아요, 편하게 해보세요. 근데 아니, 그래도 이거 좀 그렇잖아. 근데 왜, 어떻게? 사실은 그 감정이 없었던 분인데, 남편이 죽고 나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아이도 많이 좀 봐주시기도 하고. 근데 저희가 이제 어째 하다 보니까 눈이 맞아갖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갖고, 같이 이제. 썸 타다가 선을 넘었으니, 아이고, 또 사촌이고잉? 근데 또 가까이 있으니까 도와줬다, 뭐 이런 얘기에서 이제 또 사랑이 피어났다. 그래서 이건 또 아름다움이다 라고 지금 나한테 얘기하고 다가오는 것 같은데. 그래, 가지고 저도 그냥 편하게 얘기할게요. 뭐 사촌이든 오촌이든. 네, 잊어버리고 얘기할게. 네, 그것까지 계산해버리면 내가 좀 머리가 복잡해질 것 같아. 일단 첫 번째 얘기 먼저. 말도 안 되고. 응? 어떻게 보면 남편의 뭐 형이야? 사촌 형이야? 동생이야? 형이야? 그래. 어차피 형이든 동생이든, 예, 형이야. 그지? 그게 친형이든 사촌형이든 형이야. 근데 이거를 그럼 집안에서 알면은 이건 미친 짓이고, 어디 가서 얘기 못할 거 아닙니까? 그치? 그러면 뭐 이건 평생 비밀로 가야 될 일이야. 비밀로 가야 될 일이란 것은 떳떳지 못하다잖아. 이건 알면은 진짜 망신살이 아니라 이거는 진짜 입에 담기도 힘든 말이겠죠. 그럼 그 입에 담기도 힘든 연애사를 내가 풀어줄게. 입에 담기 싫었다고 먼저 얘기를 하고. 그래, 그냥 사촌을 떠나서 남자를만 보자. 이 남자 뭐 성격이 본인 봤을 때 어때요? 시원하고
저한테나 딸한테도 이렇게 꺼리낌 없이 잘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뭐 도움을 요청하거나 뭐 그러면 아낌없이 이렇게 내주고. 직업 뭔데? 건축 일 하는 걸로 알고는 있어요. 알고만 있어? 꼼꼼히 알아봐도 좋을 것 같아. 왜냐? 사람은 조금 달라야 또 살아가기도 하거든? 뭐 성격이든 성향이든. 근데 너무 똑같으면은 처음에 시작은 되게 수월하다? 그런데 너무 똑같으면은 진짜 뭐 예를 들어서 또 섬세하고 현명한 사람들도 있잖아. 저거 판단이. 그런 사람들끼리 둘이 똑같아. 만났어. 그러면 조금 섬세하고 현명한 생각으로 좀 무겁게 그래도 좀 지킬 건 지키면서 또 가는 형국이야. 근데 그런 사람들 또 부딪히면 그냥 또 깨져. 너무 섬세하게 재고 생각해서. 근데 본인은 반대. 내가 봤을 땐 본인도 섬세하지 못하고, 그냥 생각이 좀 모질하다라고 할 정도야, 판단이. 왜? 아까 내 이남자 뭐라 그랬어요? 좀 호탕하다 할수 있다 그랬지. 그리고 또 하나, 앞뒤를 재지 못한다. 미리 걱정 안 한다. 근데 미리 걱정 안 하는 대범함이 아니라고 하면서 물어봤을 거야. 왜? 생각이 없다. 즉흥적이다. 응? 이 사람은. 가슴이 타도 뭔가 내가 생각을 한번 하고 타면 좋은데, 뭐 이 사람은 그냥 막무가내야. 그리고 이 사람 혹시 도박 안 해요? 내가 한번 물어볼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해. 내가 그냥 얘기해. 가끔 한 번씩 이제 사람들하고 뭐 이렇게 친하게 이렇게 뭐 고사 가볍게 치고 뭐. 그렇게는 내가 신랑은 돌아가신 분이지만 내가 그냥 그 얘기만 할게요. 신랑은 어떻게 보면은 참 그래. 내가 흔히 잘 쓰는 선비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성실한 사람일 수도 있었을 거라고 봐. 어쨌든 안타깝게도 젊은 나이에 갔겠지만. 근데 이 사람은 완전 반대 성향이야. 반대. 그러면은 뭐 예전에 아기가 아프면 와서 도와주고 뭐막막 도움받았다면서요. 세상에 근양이라는 것은 없는데 내가 보기에는 헌신적으로도 와서 보았을 모습이 비쳐. 이 사람 성격이 그렇거든. 그런데 어쩌면 본인한테도 미리 사심이라는 게 있었을 수도 있어. 앞뒤 안 가리니까 이 성격들이. 근데 그게 뭐 본인 같은 경우에 눈치가 좀 없어. 뭔지 알겠어요? 좋은 거 봐도 눈치가 없어 보여. 눈치가 없다 보니까 모르겠지. 하지만 어쨌든 뭐 그때는 뭐 고마움으로 끝난다 하도 현재는 그때 그 마음이 지금 드러나는 것 같아 이 사람도. 그래서 지금 뭐 둘이 썸탄 지는 얼마 됐어요? 분은 저한테 그러니까 저를 마음에 두고 있는 게꽤 오래됐대요. 근데 그지? 저는 남편 죽고 나서 이제 그게 이제 점점 그 빈자리를 그분이 알았어요. 그럼 뭐 아까 한 얘기가 어축 맞아 떨어지네. 그죠? 꽤 오래됐대. 남편 돌아가시기 전부터 그랬을 거 아니야. 남자는 본인 그제 그러니까 도와주고 신경 쓰고 막 헌신적으로 했을 거야. 그런데 근데 남편 죽고 나니까 본인 외롭고 저거한테 또 남자가 또더 도와줬겠지. 그러다 그러니까 본인 또 흔들렸을 거야. 근데 알고 보면 그러지 말아야 될 사이들인 거고. 근데 지금 어차피 일은 터졌어. 그러면 이제 도망만 가면 되겠네. 식구들은 몰라야 되잖아. 둘이 뭐 남편이 이 남자가 본인하고 같이 살재요? 결혼하재요? 멋있다. 역시 앞뒤를 가리지 않는다. 뭐 재지도 않는다 그랬잖아. 지금 이 상황이 뭔지 모르고 지가 좋으면 그냥 꽂히면 가는 거야. 근데 이런 사람들이 가벼워요. 지가 꽂히면 가는데 저게 가벼우면 번쩍번쩍 들어주는데 조금 무거워지면 쉽게 버려. 그리고 아까 뭐 친구들이랑 누구들이랑 뭐뭐 뭐 회사 직원이랑 모여갖고 뭐 가끔 한다. 아니야, 내가 보기엔 사람 도박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잉? 여자도 좋아한다. 여자도요? 본인은 이 사람이 옆에 여자가 있어도 눈치 잘못 채. 왜냐면 이 사람이 행동이 섬세하지도 않는데 본인도 무둔하고 눈치가 없거든. 지금 말하는 것도 여자도요 하는 거 보면 어이가 없죠. 그러면 잘 생각해. 내 결말을 얘기해 줄 거냐. 그러면 지금 이 남자가 결혼하자며. 그러면 당신 결혼하면 어떻게 살 건데? 다알거 아니야. 나 들키면 안 되잖아. 어떻게 살 거예요? 그냥 이렇게 멀리 어차피 뭐 직업 자체가 이렇게
이렇게 구애를 넣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뭐 지방에 저희가 지금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아니 뭐 사고는 다친 거 가서 뭘 물어봐. 그냥 가 살지. 예. 그래도 이렇게 뭐라고 하지? 뭐 이렇게 주변에 친한 사람이 친구가 좀 알아보고 그래도 좀 꺼름직하다고 해서 저는 그걸 못 느꼈는데 주변에서 이제 그러니까 그리고 솔직히 이제 죽은 남편에 어쨌든 형제지가 아니냐고 그래서 아 근데 어차피 남편 죽었으니까 상관없지 않냐 그리고 둘이 성향도 비슷한 것 같긴 한데 되게 근데 주변 사람들은 이제 제가 못 보는 부분에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못 보는 부분이 아니라 당연히 보지 말아야 될 부분이고 생각하지 말아야 될걸 주변에서 지금 내가 보기에는 그래 심한 말로 희부린 것 같은데 그건 희부림이라고 내가 표현할게요 남편 죽었는데 뭐 어떠냐? 그래 뭐 그러니까 점집으로 오지요 나는 그런 걸 들어야 될 의무가 있고 사명감도 있는 사주라 내 직업이 참 이럴 때는 참 머리가 아파요 내가 그냥 결과만 얘기해 줄게 첫째 조금 생각을 깊이 하면 정신이 차려질 수 있다. 그러면 정신이 차려질 수 있다는 거는 지금 정신이 나갔다는 거야. 그래, 사촌 오빠든 오촌 오빠든 뭐 인간 살아. 잘 살 수도 있겠지. 그럼 나도 그러면 원래 도망가서 살아요 라고 해줄 수도 있다. 내가 보기에는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이 사람은 지금은 가벼워. 앞뒤 안 잰다고 또 얘기해 줄게. 그 대신 무거우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앞뒤를 재요. 그쵸. 아, 이거 괜히 들고 왔나? 아, 처음에는, 들고 가야지. 맛있겠다. 이거 먹으면은 좋겠다고 먹을 거 잔뜩 써서 들고 왔는데 가다 보니까 무거워. 어깨 아파. 보따리 내려놓습니다. 뭐든지 가볍다는 거는 쉽게 생각한다는 거거든. 등치는 클 거야. 그죠? 등치 가슴 못하는 사주입니다. 가슴은 너무 가볍다. 밤비 데리고 가요. 그러면, 신랑 같은 사람은 그래 뭐 돌아가셨으니까 뭐 두 번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성실했다고 봐 이 사람은 성실한 사람은 아니야 그러면 지금 애가 아프다며 네 맞아요 아마 이 사람 애한테도 잘할 거야 왜 가벼울 때는 막 그냥 간이고 설계고 다 그냥 다 해 왜 고민 없이 왜 깊이 생각을 할 줄 모르니까 또 남한테 또 잘하는 성격이기도 해 네 맞아요 네. 그런데 자기가 힘들면 돌아서는 것도 쉬운 성격이야. 알았어요? 그래서 참 보면은 속도 없고 벨도 없나. 깊이가 없다라는 소리야. 뭔지 알겠죠? 이런 사람을 지금 무책임한 사람이라고 딱 결론 져줄게. 믿고 본인이 지금 뭐 본인 일 안 해요? 아니, 하죠. 무슨 일 해요? 그냥 그 회사에 조그만하게 이렇게 격리 같은 거 하고는 있어요. 애 때문에 이제 좀 이렇게 시간에 조금 이렇게 탄력 있게끔 할 수 있게끔 회사에서도 배려를 해주셔갖고 그러면 내가 그냥 결말 얘기해 줄게 네 지금 그냥 직장 생활 열심히 하면서 네. 애기 키우면서 본인도 남자 만나지 못할 사주는 아니야 알았지? 네 내가 보기에는 선택을 잘하는 게 아니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선택이 아니라 안 해야 된다 왜냐면 그냥 점쟁이가 딱 왔을 때 아까 나한테 와서 제일 먼저 앉아서 뻔뻔스럽게 한 마리 궁합 차라리 그냥 그치 나는 그것도 지금 이제 또 그래 궁합으로 얘기해 줄게 못 산다 지금은 꾸릴 수도 있지만 의지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는 이건 의지할 틈도 못 되고 가경도 어떻게 기대 푹 꺼질 텐데 날아갈 텐데 돌아보면 나중에 없어요 이 사람 그러면 나중에 애가 있는데 네. 그래 애가 뭐 아프니까 내가 보기엔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 또 지체금은 그죠? 그쵸 판단 못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본인 생각은 쉬웠을 것 같아 애가 커도 문제가 되진 않겠다 얘한테는 안 그래 나중에 시집 식구들 못 볼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본인 시댁이 나빠 보이지는 않아 본인이 남편이 약해서 먼저 간 건 복은 없어도 시집 복은 있어 그죠? 그러면 그 시집 복은 누구의 복이야? 당신을 떠나서 당신 아이한테 복이야. 아이한테 도움이 내가 보기엔 안 된다고 보진 않거든, 시집에서. 내 말 틀려요? 네, 맞아. 그러니까 당신이 일이라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내가 보기에는 막 부족하게 해줄 것 같지는 않아. 점쟁이가 봤을 땐. 많이 도와주시죠. 그렇죠? 예. 가뜩이나 미안하고 불쌍하지. 근데 내가 보기엔 시집도
그렇게 빈곤해 보이지도 않고. 예, 맞아요. 맞죠? 예. 예. 그럼 그건 어떻게 보면은 남편은 갔어도 시집 보기야, 그것도. 시어른 복은 있는데, 그 복이 아이한테 작용이 되는데, 그것마저 잃고 싶어? 네? 나중에는 그것마저 잃어버리게 되는 거야. 그럼 당신 혼자서 황무지에서 아픈 애 끼고 또 남자 만날 수 있겠지. 어떤 놈 만날지 난 모르겠다. 적어도 좋은 사람 만나기는 힘들어. 왜? 본인이 항상 힘들어 있기 때문에. 뭔지 알겠어요? 막 그냥 와갖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몇이나 됐거든요. 내가 아픈 애를 데리고 사는데 나를 이쁘게 봐주고, 이해해주고, 내 마누라고 하고 내 새끼라고 해줄 사람이 있기야 있겠지만은 네. 쉬울까? 그지?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도 아닌 상황이야. 나는 남자로서도 일단 아니고, 족보로서도 아니다. 알았습니까? 예? 그러면 시어른들한테 죄짓지 말어. 신랑을 떠나서, 그래, 신랑은 죽었으니까 모른다 치자, 그 친구 말대로. 시부모한테 죄짓지 마세요. 시부모 덕으로 내가 보기에 지금들 그래도 부족함 없이 사는 거로 보여. 맞죠? 그거는 당신 보기를 떠나서 아이가 갖고 있는 아버지는 없어도 복이야. 할머니, 할아버지 복이야. 할머니, 할아버지도 아버지야. 할머니도 어머니야. 그것마저 뺏지 마세요. 예, 그러면 둘다 힘들어져요. 현명하세요. 지금 본인 너무 가벼워. 본인도 가볍고 이 사람도 가벼우니까 지금 둥둥 뜨는 건데. 이게 언제 꺼질지 몰라요. 정신 차려요. 주변에서 누구, 그 친구 누군지 모르겠는데, 친구인지 뭐 동생인지 언니인지 난 모르겠다. 말 듣지 마라. 그냥 내가 한 말만 생각해. 내가 보기엔 주변도 참 문제다. 알았죠? 그냥 거기까지 볼게요. 왜냐면 답은 딱 하나야. 아니다야. 말도 안 돼요. 알겠습니다.